일본 영화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 그리고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 귀한 감독이다. 선후배를 떠나 그를 존경한다.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부터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입수한 세계적인 명장 봉준호 감독이 일본의 신의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은 연출작 우연과 상상으로 올해 열린 제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드라이브 마이카로 제74회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며 전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한해 동안 세계 3대 영화제 중 두 곳에서 각각 다른 영화로 수상하는 귀염을 토한 것이다. 그는 2010년대 이후 가장 주목받는 일본 영화계의 신예로 꼽히며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를 잇는 차세대 감독으로 불린다. 도쿄대학에서 문학을 전공, 이후 영화사에서 일하던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은 도쿄예술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던 중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만난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에게 지도를 받은 하마구치 루스케는 2008년 졸업작품이자 데뷔작인 열정을 찍어 자신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한일 합작영화 심도 등 꾸준하게 작품을 만들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은 2015년 영화 해피아워가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고 배우 문소리도 이 영화를 칭찬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은 첫 상업영화 아사코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바사키 토쿠카와의 동명소를 원작으로 한 아사코는 제71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고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됐다. 2019년 3월 개봉, 같은 해 기생충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봉준호 감독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봉 감독은 2019년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중 하나다 라고 칭찬했다. 아사코로 존재감을 뚜렷하게 한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은 스승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영화 스파이의 아내 각본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 하마구치 루스케는 칸에 이어 베니스까지 진출하며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봉준호 감독이 아사코를 본 후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에게 빠져들었을 때쯤 그 역시 기생충을 보고 난 후 봉준호 감독이 내가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놨다. 봉 감독으로 인해 영화에 대한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라고 말했다.